짠 거 아니죠? 뭐 다를 수 있지. 두 분 하시고. 범인 잡는 경찰과 화재 잡는 소방의 가장 뜨거운 팀플레이가 시작됩니다. 소방사업경찰서 공동대응 팀워크 테스트 시작해보시죠. 안녕하세요. 소방사업경찰서 진우교역의 김래원, 홍도진역의 손호준, 송설역의 공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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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! 제가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소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팀원이 되게 많아요. 많은 인원이 움직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힘이 돼주고 이런 게 많은데,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데 혼자 노출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저는 제가 소방 소속이어가지고 그냥 소방이라고 했습니다. 오빠는 왜 소방이라고 하셨어요? 경찰을 할까 소방을 할까 하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결정해야 되니까 소방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착해. 미제 사건 해결. 저는 미제 사건 해결. 저도 미제 사건 해결이라고. 저는 방화범 검거했습니다. 제 따로 할까요? 두 분 하시고 저 따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. 저는 소방이지만 제가 미제 사건에 대해서 요즘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브스의 그것이 알고 싶다도 너무 열심히 보고 있고 그래서 미제 사건 해결이라고 골랐습니다. 사다리차 타기. 우와. 아 진짜? 짠 거 아니죠? 뭐 다를 수 있지. 아 그러시구나. 저는 불끄기를 골랐습니다. 사다리차를 타봤는데 불 끄는 게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저도 사다리차도 타보고 불도 꺼봤는데, 근데 이제 불 끄는 거는 이제 제 힘으로, 사실 수압이 너무 세서 제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버티기가 되게 힘들어서 저는 불 끄기로 했습니다. 저는 사다리차 타기를 했는데요. 제가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겁이 나서 사다리차 타기를 골랐습니다. 시크함! 오! 처음으로 다 맞았어. 시크함을 저는 한 이유는 피해자를 잊지 않는 진국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크함을 다 이렇게 선택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진짜 진옥의 매력은 시크함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진국미라고 생각하는데, 일단 시크함이 초반에 강하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더 큰 매력이 있지 않나. 그 매력 있는 남자들의 그 표본 있잖아요. 츤데레 같은 그런 시크함이 진옥에게는 있는 것 같아서. 나는 달라. 만나보면 나 같은 스타일은. 호스 스킬. 아니 사실 호스 스킬도 그렇게 보여드리질 못해서. 근데 박정원 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만큼의 이 요리를 또 보여준 게 없어서. 아 근데 어제 제가 촬영을 하는데 이제 요리를 하는 신이었어요. 근데 제가 제 칼질하는 걸 보고 오빠가 비켜라고 하면서 이제 오빠가 하시는 건데 그닥 뭐 잘하시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. 아 되게 잘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얼마나 칼질을 잘하는지 나도 봐야겠다 했는데. 그래서 제가 호스 스킬을 들었습니다. 진옥예진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는 진옥예를 골랐습니다. 사실 도진과는 오래된 선배 후배 사이고 공조를 딱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새로운 진옥예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밌는 것도 있고. 후회하네? 액션! 사건 위주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액션이 주가 될 거고요.
그리고 이제 다음 편 내년에 방영이 될 시즌2에서는 은근한 로맨스가 제법 나올 예정이에요. 시즌2까지 함께 하시면 두 가지를 다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소방서역 경찰서의 뜨거운 팀플레이는 본방에서 계속됩니다. 소방과 경찰의 가슴 뛰는 공동대응 일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안녕.